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 남녀 대학 농구리그 여자부 경기의 이번 정규리그 2시즌의 중간다리 함께 위치하게 됐습니다. 전주 비전대학교와 수원대학교의 경기, 오늘 격전지는 전주에 위치한 전주 비전대학교입니다. 전주 비전대학교 오늘 홈팀입니다. 현재 순위 7위에 아직까지는 이 승리를 기록하지 못한 채 5개의 아쉬웠던 기록만이 남아있고요. 오늘 원정 경기를 펼치고 있는 수원대학교, 현재 순위 2위입니다. 4승 1패로 양팀 다 이번 시즌 개막 경기를 광주대학교와 경기를 펼쳤습니다만 이 경기를 모두 다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만 전주 비전대학교는 아직까지 승리를 신고하지 못했고 수원대학교는 이 광주대학교와의 첫 경기 이후에 모든 경기를 승리를 가져가면서 현재 4승 1패를 기록 중이며 이번 시즌 순항 중입니다. 전주 비전대학교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많은 선수들을 이제 수급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선수들의 협업과 또 끈기로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주에 위치한 이 전주 비전대학교의 이 근부근에 있는 기전여고 선수들이 함께 경기를 좀 관람하러 왔는데요. 오늘 경기 승패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 선수들에게서 좋은 기억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배워갈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원대학교에서는 오늘 뭐 선수들이 홍채영 선수를 비롯해서 많은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전주비준대학교 역시 이수연 선수를 비롯해서 선수들이 함께 오늘 경기를 확실하게 펼치기 위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이 수원대학교의 김두나랑 선수가 현재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요. 이 선수가 이번 시즌 슈퍼루키로서의 모든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 포스트 자원으로서 활용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슈터로 변신 중이면서 현재 석점을 많이 연습 중이고 이번 시즌 23개의 시도 가운데 7개를 성공하면서 30.43% 전체 선수들 가운데 13위로서 또 한림성신대학교의 경기에서는 40분 모두 소화하면서 24.11리바운드로 더블더블 기록했고요. 극동대학교에서 역시 장유영 선수, 박경림 선수와 함께 삼각편대를 완성시키면서 확실히 자신의 진가를 드러냈던 김두나랑 선수였습니다. 자, 이제 수원대학교가 멀리 위치한 이곳까지 왔습니다. 우승 후보인 용인대여학교의 경기에서 짜릿한 역전승 이후에 계속 4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수원대학교이고요. 선수들의 이 자원이 어떻게 오늘을 경기를 펼칠지도 여러분도 함께 많은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윤선 선수는 2학년 선수입니다. 97년생이고요. 숙명여고 출신의 178cm의 포워드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은 부상 없이 시즌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자신의 포부를 밝혔는데 자, 과연 그 모습 그대로 지금처럼 좋은 모습대로 이번 시즌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총 12개의 경기 가운데 오늘이 여섯 번째 경기를 치르는 양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리그의 가장 중점에 서 있는 그 중심부에서 오늘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선수들에게도 좋은 모습들을 기대하겠습니다. 전주 비전대학교의 사령탑 고태창 감독의 모습입니다. 선수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밝은 에너지와 또 위험이 없는 근엄하지 않은 편안한 느낌으로 선수들을 많이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만 선수들에게서는 일단은 가장 급한 선수 수급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직 그렇다 할 만한 성적을 많이는 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선수들과 즐기는 농구를 하고 싶다, 즐기는 농구를 표방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오늘도 함께 홈경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학교 사정상 2월 달에는 동계훈련을 체육관에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러한 마음들이 모두 다 함께 좋은 뜻으로 펼쳐지면서 오늘 경기도 선수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경기가 펼쳐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선수들이 오늘 좀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전주비전대학교에서는 역시 뭐 정형관 선수와 이예비 선수 등 이렇게 1학년 선수들의 또 모습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수들의 모습 속에서 이제 웃어나오는 이 표정이 상당히 보기 좋은데요. 과연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 1학년들의 활약을 오늘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김은지 선수 역시 이번 경기, 이번 시즌은 퇴장 없는 경기로서 완벽하게 좀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모습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선수들이 좀 오늘 좀 예열을 하면서 이제 1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주 비전대학교의 모습이었고요. 이제 수원대학교의 사령탑인 조성원 감독입니다. 지난 시즌에 이제 부임하면서 여자 농구 리그가 2015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당시 5위였던 이 수원대학교 팀을 7승 3패 2위로 정규리그 2위로 끌어올렸던 2016년이고 챔프전에서는 준우승까지 가져가면서 선수들에게 있어 역시 장난도 많이 치면서 친근함을 보여주고 있는 조성원 감독. 경기 전에 앞서 만나왔습니다만 선수들의 분위기 상당히 좋고 좋은 분위기 그대로 이 리그를 좀 잘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광주대학교의 이 강한 면모가 사실 많이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수원대학교의 선수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예열을 좀 마친 상태에서 오늘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벤치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오늘 수원 전주비전대학교 홈 경기를 위해서 많은 이 학생들과 또 관중들이 함께 자리 찾아주면서 선수들에게 선전을 기대하는 그런 박수와 또 함성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응원이 좀 펼쳐질 때 선수들도 그 잠재되어 있는 기량을 많이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이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마음을 이곳 전주비전대학교로 함께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주비전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장 이수연, 정혜인, 김은지, 이예비, 김현진 선수가 올라왔고요. 자, 투가드와 3포워드 시스템으로 오늘 준비하겠습니다. 김은지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고태창 감독이 선수들에게 오늘 경기에 앞서 여러 가지로 지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은지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자, 뭐 이예비 선수도 역시 1학년으로서 온양여고 출신입니다. 168cm의 가드로 과연 어떤 모습을 펼칠지 고태창 감독이 이번 시즌 주목할 선수로 이제 김은지 선수와 지금 보였던 이예비 선수도 뽑아줬는데요. 또 이수연 선수는 주장으로서 또 정형관 선수는 1학년으로서 상당히 많은 활약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선수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총 8명의 선수들 가운데 총 7명의 선수가 오늘 좀 경기를 위해서 많이 예열을 했고요. 이 선수들 체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끝까지 잘 몰고 가면서 준비했던 경기력을 펼칠 수 있을지 전주비전대학교의 모습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수원대학교의 선발 명단을 살펴드리겠습니다. 수원대학교는 홍차영, 장유영, 최윤선, 김두나랑 박경림 선수의 이름이 올라왔는데요. 주장인 홍차영 선수를 필두로 장유영과 또 김두나랑 이 선수들이 함께 삼각편대를 잘 이끌어내면서 어떤 모습을 펼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장유영 선수와 그리고 김두나랑 선수, 박경림 선수, 이 김두나랑 선수와 박경림 선수가 1학년인데요. 이 박경림 선수는 이제 속공에 관한 많은 강점을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김두나랑 선수 역시 루키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주대와의 첫 경기에서 18점과 9 리바운드 그리고 용인대학교에서도 야투가 50%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넉점차 역전승을 4쿼터에 13점을 개인 득점으로 몰아치면서 이끌어냈던 그러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주비전대학교에서는 이 김두나랑 선수와 박경림 또 장유영, 홍차영 이렇게 이어지는 코스를 어떻게 차단을 하느냐가 과연 오늘 득점을 최대한 상대 득점을 뽑아내지 않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비전대학교 오늘 홈경기이기 때문에 다른 부담은 좀 많이 버리고 즐길 수 있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왕현주 선수의 모습이 고태창 감독과 함께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유니폼을 입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이번 시즌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코트에 발을 디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상당히 아쉬운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선수의 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히 밝은 표정 그리고 그 넘치는 에너지가 느껴지기 때문에 이 선수도 많이 여러분도 사랑을 해주시고 주목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이지연 주심과 류수희 제1부심 그리고 조영찬 제2부심이 경기를 관장하겠습니다. 전주비전대학교와 수원대학교의 경기 이번 시즌 6번째 경기 이제 1쿼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두나랑 선수가 일단 공을 좀 빼내면서 수원대학교가 초반 공격을 가져가 봅니다. 바깥을 빼냈고요. 자, 인사이드 투입했습니다. 돌면서 올려봤습니다만 자, 다시 공격을 또 가져가 봅니다. 박경림 최윤선 석점 시도 우중관입니다. 자, 들어가지 않았고요. 장유영 선수의 석점은 불발됐습니다. 자, 전주비전대학교 공을 잡았습니다. 이수연이 빼줬고요. 다시 정혜인이 이수연에게 이수연 직접 돌파합니다. 페인트존까지 몰고 들어왔습니다만 슈타는 과정에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주장답게 좀 과감한 돌파로서 저 경기를 좀 펼쳐줬는데요. 자, 일단 투샷을 오늘 첫 득점으로 끌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수연 초구 들어갔습니다. 자, 주장으로서 똘똘 뭉치는 팀의 에너지를 좀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이수연 선수. 투샷을 모두 다 깔끔하게 가져가면서 두 점을 먼저 앞서갑니다. 수원대학교 빠르게 트랜지션 이어가면서 공격을 가져가 봅니다. 수원대학교 최윤선. 자, 일단은 좀 공을 돌려봅니다. 박경림 잡자마자 석점은 빗나갔습니다. 다시 전주 비전대학교의 공이 찬스가 됐는데요. 이수연. 자, 오른쪽 날개 펼쳤습니다. 패스커팅 과정에 이번에는 장영 선수 맞고 볼이 나갔습니다. 이예비. 자, 좀 시간이 경과할 뻔했는데요. 김은지. 자, 외곽에서 쉽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직접 어렵게 몰고 들어갑니다. 이수연 선수가 돌파해봤습니다만 득점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날개 펼치고 있는 장유영. 자, 우중간 다시 오른쪽 코너입니다. 석점을 꼽아넣었습니다. 최윤선의 석점. 자, 수원대학교의 석점이 터지면서 초반 득점이 이렇게 바로 그 리드가 바뀌었습니다. 전주 비전대학교. 자, 다시 이제 공이 밖으로 나갔고요. 박경림 선수 맞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 일단은 공격권을 계속 가져가는 전주 비전대학교입니다. 이 초반에 일단 야투가 아닌 이수연 선수의 자유투로 득점을 성공했기 때문에 야투로서 득점을 더 가져갈 필요가 있는 전주 비전대학교입니다. 자, 드리블로 성큼성큼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김은지. 자, 하프라인 부근. 자, 풀코트 프레스 수비를 펼치고 있는 수원대학교. 자, 먼 거리 올려놓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정혜인 선수의 시도였습니다. 자, 빠르게 장유영 선수가 또 한 번 공을 잡고 들어갑니다. 탑에서 왼편 선택했습니다. 박경민, 김두나랑 왼쪽인데요. 석점을 또 한 번 꽂아넣는 수원대학교입니다. 홍차영 선수의 석점까지 두 방이 연속 들어갔고요. 이번엔 이예비 뜹니다. 득점을 가져갔습니다. 이예비 선수의 야투 그리고 양 팀의 득점이 좀 번갈아가면서 이어지면서 두 점차 석점 포물선은 짧았습니다. 자,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리버스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번 득점은 김두나 선수가 좀 시도해봤습니다만 어렵게 됐고요. 이예비. 이수연 돌파합니다. 레이업. 어렵지 않게 이수연이 득점을 성공해냈습니다. 4득점째 해주고 있는 이수연입니다. 자, 양 팀이 현재 6대. 자, 이제 파울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수원대학교의 박경림 선수고요. 공격하는 과정에 이제 득점을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박경림 선수가 시도하겠습니다. 김은지 선수의 반칙. 자, 지금 수원대학교는 최윤선과 홍차영의 석점으로 현재 6득점 그리고 박경림 선수의 자유투 1구로 7득점 그리고 7득점에 일단은 머물러 있습니다. 자, 1쿼터 일단 초반 분위기는 전주 비전대와 수원대학교 득점만의 양상으로 봤을 때는 비등비등한데요. 트리플 팀으로 수비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과정을 뚫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샷클락은 이제 10초에 머무릅니다. 우측 코너 립 맞고 튀어나오는 공을 김두장 선수가 빼냈습니다. 박경림, 장유영. 장유영 좌우 살핍니다. 그리고 김두나랑에게. 김두나랑 정면 석점 시도 깨끗합니다. 수원대학교는 벌써 이 홍차영, 최윤선, 김두나랑 이 세 선수가 석점을 몰아치면서 득점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질세라 석점을 시도하는 이수연인데요. 자,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스피드 올려보고 있는 장유영입니다. 3대3. 자, 패스커팅 이후에 다시 뽑아내면서 김두나랑 빼냅니다. 최윤선의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수연이 리바운드하는 과정 박경림과의 충돌입니다. 자, 일단은 작전 타임을 요청해보는 전주 비전대학교입니다. 이수연 선수가 이제 리바운드하는 과정에 박경림 선수와 충돌이 있었고요.
자, 10대 6의 점수입니다. 전주 비전대학교에서는 이수연 선수가 자유투 투샷을 모두 성공해내면서 그리고 야투 득점까지 4득점, 2에 비해 2득점을 통과하면서 6점을 뽑아내고 있고요. 수원대학교의 이 초반에 석점 성공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윤선과 홍차영에 이어서 김두나랑까지 석점을 모두 뽑아내면서 먼 거리 석점이 어떠한 만큼의 짜릿함을 보여주는지, 자, 김두나랑이 조금 전에 성공시켰던 석점의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수원대학교가 현재 10점을 뽑아내고 있고 슈퍼루키의 김두나랑 선수가 석점에 가세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줍니다. 자, 김은지 선수가 1쿼터부터 상당히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수원대학교의 움직임을 좀 잡아내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양 팀 다 현재까지는 일단은 큰 득점차 없이 잘 경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전주 비전대학교의 1쿼터 전반전 첫 번째 작전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이예비, 김은지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라인을 넘어서면서 빈 걸 돌았습니다. 이수연 잡아주는데요. 이수연 넘어집니다. 박경림과의 충돌. 자, 박경림 선수의 반칙이 이렇게 되면 두 번째가 지적이 됐는데요. 반칙 관리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자, 팀 반칙은 양 팀이 세 개와 한 개씩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현진 선수가 나와 있는 전주 비전대학교입니다. 이예비 돌면서 쏴줍니다. 자, 들어가지 않았고요. 김두나랑 선수가 잘 잡아냈습니다. 먼 거리 빼냈고요. 그리고 장유영 잠시 브레이크 내줬고 컷인 플레이 시도합니다만 파울은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라인 밖으로 이 공이 흘러나갔습니다. 수원대의 공격입니다. 양팀 선수들이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득점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안쪽 투입. 자, 그리고 이 공을 좀 한번 패스 커팅을 시도해봤습니다. 리버스 레이업 깨끗합니다. 김두나랑의 득점. 슈퍼루키의 확실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차 이수연 선수가 오른쪽을 호시탐탐 노립니다. 자, 이번에 한 번 좀 걸렸습니다. 최윤선이 끌어내냈고요. 장유영 왼편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자, 다시 한번 득점을 좀 가져가면서 최윤선 선수가 이번 득점의 시동과 마무리를 잘 해냈습니다. 5득점째 해주고 있는 최윤선입니다. 전반전에 이제 5분여가 남았습니다. 잡자마자 슛을 쏘는 이수연이었습니다.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 잡아냈고요. 자, 김현진 좌중간 석점 시도. 김현진 들어갑니다. 김현진 선수의 석점이 불을 뽑으면서 전주비전대학교 이렇게 9득점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전주비전대학교의 김현진 선수의 이 석점이 과연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특효의 약이 될 수 있을지. 김두나랑 샷클락은 얼마 남지 않습니다. 자, 5초가 남았었고요. 자, 5점 차에 벌어지고 있는 1쿼터 양팀 경기. 다시 패스커팅 최윤선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자, 이제 정혜인 선수의 모습인데요. 정혜인 선수가 일단은 좀 숨이 많이 차 보입니다. 1쿼터에 상당히 많이 뛰고 있습니다. 돌파 시도 김은지 직접 들어가 봅니다만 공을 다시 잡습니다. 샷클락 10초. 정면 석점 시도 들어갑니다. 석점을 이예비가 또 한 번 뽑아냅니다. 자, 전주 비전대학교 작전 타임 이후에 석점이 두 방이 터지면서 이 두 점 차가 됐습니다. 크로스코트 패스 박경림 잡고 흘립니다. 이 턴오버가 발생하면서 공은 김은지에게 흘러갑니다. 이수연 차분하게 김은지 왼편 달립니다. 자, 장유영과의 매치업인데요. 이예비 반대편을 봤습니다. 안쪽 투입 정혜인이 잡자마자 올려놓았습니다. 바스켓 카운트. 자, 이제 정혜인 선수가 득점을 오늘 경기 첫 득점을 해냈고요. 원샷을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냈습니다. 아, 들어가지 않네요. 자, 이 공을 장유영이 잡아냈고요. 자, 빠르게 반대편 코트로 들어왔습니다. 베이스라인 돌파, 바운드 패스 김두나랑 그리고 착착착 이어가면서 박경림이 이번 슛을 마무리해냅니다. 자, 전면적인 압박 수비를 펼치는 수원대학교.
자, 과연 이 선수 포진이 다소 부족한 전주 비전대학교가 체력적인 부분을 4쿼터까지 끌어갈 수 있을지. 우측 코너입니다. 김은지 먼 거리 쏴봅니다만 정혜인 선수가 잡아냅니다만 박경림 선수에게 이 공이 흘러갑니다. 장유영, 박경림 그리고 왼편 좌중간으로 갑니다. 이예비 이번 공을 최윤서 선수가 시도해봤습니다만 두 점 차에 머물고 있는 3분 13초 1쿼터입니다. 자, 두 선수가 엉키면서 공격권은 수원대학교에게 흘러갑니다. 최윤선 김은지 선수도 계속해서 종횡무진 열심히 뛰면서 땀을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자, 이예비가 막하고 있는데요. 박경림이 폴짝 뛰며 잡아냅니다. 장유영 안쪽으로 투입 마무리를 박경림이 또 한 번 해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 18대 14 넉 점 차로 벌어집니다. 우측 날개 펼치고 있는 전주 비전대학교입니다. 우측 코너 더블팀 정혜인 코너에서 공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반대편 이동합니다. 장유영이 한번 템포 조절하는데요. 장유영 석점 시도 빨려들지 않았습니다. 탭으로 홍차영에게 홍차영이 이번 시도를 또 한 번 이어갑니다. 깨끗한 석점을 홍차영이 만들어냅니다. 홍차영의 석점 두 방이 점수차를 더 벌립니다. 7점 차 홍채영 선수가 오늘 석점을 두 개만을 연거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김은지 자 오늘 외곽에 관한 이 수비력을 좀 보강해줄 필요가 있는 전주 비전대학교인데요. 정면 먼 거리입니다. 이번 석점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수연 공격 리바운드 자 빙글 돌면서 중심을 다시 잡습니다. 베이스라인 엉킵니다. 장유영이 끊어냅니다. 파울 지적됩니다. 장유영 선수와 김은지 선수의 충돌이 있었고요. 장유영 박경림 선수가 빠르게 원위치로 들어갑니다. 박경림 자, 오른쪽에 선수들을 몰아놓고 직접 돌파하는 과정에 반칙 지적됐습니다. 자, 지금은 전주 비전대학교의 정혜인 선수의 반칙입니다. 첫 번째 반칙이 기록됐습니다. 7점 차 인사이드 투입했습니다. 페인트 존 김두나랑 돌면서 올려놓습니다만 원점은 맞지 않았습니다. 패스커팅 그리고 최윤선의 마무리 깨끗합니다. 최윤선이 7득점째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골 밑에서 본인이 공을 끊어냈고 그리고 득점까지 마무리하는 최윤선이었고요. 자 점수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9점차 이예비 먼 거리인데요. 쉽지 않았습니다. 김두나랑 재치있게 빼냈습니다. 장유영 그리고 이공을 험불 상황. 자 지금은 이예비 선수와의 볼 집중력 다툼이 있었는데요. 이예비 선수가 그대로 공을 따냈습니다. 자 선수 교체를 이끌어가는 전주 비전대학교입니다. 정형관 선수가 투입되면서 정혜인 선수가 잠시 벤치로 들어갑니다. 정형관 선수가 이번 시즌에 팀의 보탬이 되고 싶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는데요. 오늘 경기에도 그 보탬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맞이했습니다. 1분 7초 9점 차 자, 이번 득점이 반드시 필요한 전주 비전대학교입니다. 스피인 무브 턴어라운드입니다. 탭을 이후에 착착착 가져가면서 왼편 날개 펼치는 박경림입니다. 박경림 페인트 존 부근에서 직접 뱅크샷 적중합니다. 자, 박경림 선수가 현재 7득점째 해주고 있는 수원대학교고요. 점차 점수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비 캐치샷 정확히 들어갑니다. 이예비 선수가 두 점과 석점 두 방 8득점을 혼자 해주고 있습니다. 하이포스트에서 박경림이 직접 올리는데요. 다소 한번 흔들렸고요. 홍차영 먼 거리 석점 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볼 다투는 과정에 반칙이 지적됐습니다. 자 지금은 이예비 선수로 보이는데요.
남은 시간 20여 초. 박경림 석점 시도 깨끗합니다. 장유영 선수가 석점을 이어가면서 자 이렇게 되면은 수원대학교는 이 선수들 모두 다 득점을 고루고루 가져갔습니다. 28대 17 김은지 자 엉거주춤 넘어가면서 슛을 쏘았습니다만 자 이렇게 1쿼터가 종료됐습니다. 전주비전대학교와 수원대학교의 1쿼터 자 이 점수가 28대 17이라는 11점 차의 점수로 벌어졌는데요. 전주 비전대학교가 17점 초반에는 근소한 점수차였습니다만 다소 점수가 좀 벌어지는 과정은 수원대학교의 석점이 계속해서 터졌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수원대학교에서는 최윤선 그리고 홍차영 김두나랑 장유영까지 석점을 뽑아냈고 그리고 박경림 선수는 이 2득점 필드를 3번 성공시켰고 자유투 1개를 성공시키면서 7득점째 선수들 모두 다 선발 명단에서는 득점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 수원대학교고요. 자, 양팀 경기가 이제 1쿼터를 마무리했습니다. 예열을 마친 선수들의 고공 행진을 잠시 후에 저희는 2쿼터로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자, 예열을 빠르게 마친 양 팀의 1쿼터가 종료됐습니다. 28대 17로 11점 차의 승부가 현재 2쿼터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이 됐고요. 자, 양 팀의 최다 점수 차가 11점인데요. 현재 벌어져 있는 점수 차입니다. 선수들을 응원하는 관중과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말씀드렸듯이 1쿼터에서는 수원대학교의 석점이 많이 터졌습니다. 네, 전주에 위치한 기전 여고의 선수들도 함께 언니들의 경기를 좀 관람하러 배우러 오늘 다 와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로서는 전주 비전대학교의 이예비 선수가 8득점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양팀 가운데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대학교에서는 최윤선과 박경림이 7득점을 해주고 있고요. 양팀의 석점 성공률이 48%인 수원대학교 그리고 전주비전대학교는 30%로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양팀이 2쿼터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자, 점수차를 빨리 극복해야 하고 있는 전주비전대학교인데요. 아, 여기서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이 선언됩니다. 이수현 선수 이번 시즌 주장으로서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고 싶다 이런 포부를 밝혔는데요. 이 후회 없는 경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도 맹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 거리 패스 연결 자, 그리고 직접 연결해줍니다. 장유영 내줬고요. 우측 코너입니다. 빠르게 박보미 페인트존 부근에서 직접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교체되어 투입되는 박보미 30점을 돌파하는 수원대학교. 자, 이수연과 정형관이 좀 각도를 많이 좀 벌려줄 수 있을지. 김현진 이예비 직접 시도해보는 슛인데요. 석점 좀 짧았습니다. 홍채영의 리바운드 그리고 장유영 거쳐서 박보미까지. 박보미 자, 잠시 한번 좌우 살피면서 리듬을 가져가 봅니다. 자, 안쪽 투입했고요. 자, 역시 장신의 힘을 발휘하는 정은혜 선수입니다. 정은혜 선수가 188cm의 센터 포지션입니다. 공을 잡자마자 레이업으로 득점을 완성시켰습니다. 이수연 찔러넣어주는 패스 김은지 자, 넘어집니다만 그대로 빠르게 반대편 자 박보미 선수를 막는 선수는 없습니다만 이 공을 잡기에는 다소 패스 코스가 어려웠습니다. 장유영 선수와 박보미 선수의 합작 플레이였습니다만 자, 전주 비전대학교로서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이 속공 찬스를 수원대학교의 속공 찬스를 좀 끊어놔야 할 텐데요. 이 선수를 많이 교체할 수가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한 발 한 발이 더욱더 중요하겠습니다.
장유영 선수의 패스커팅, 김은지 선수와의 호흡과정, 그리고 볼을 따냈습니다. 계속해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김은지 선수. 자, 이미리 선수가 나와있는 수원대학교, 계속해서 선수들이 좀 교체가 되면서 활발한 공격과 수비를 펼치고 있는 수원대학교입니다. 자, 폴짝 뛰면서 정은혜 높은 신장의 우위를 가져갑니다. 샤클락은 이제 7초 직접 석점, 또 한 번 적중합니다. 자, 수원대학교의 석점이 계속 터지면서 홍차영도 이번 경기 오늘 세 번째 석점을 터뜨렸습니다. 35-17. 이수의 노루패스. 자, 김은지 돌파. 자, 슈타는 과정에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반칙이 아니라 터치아웃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김현진. 자, 잡자마자 석점. 김은지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뱅크샷 마무리합니다. 오늘 첫 득점을 신고하는 김은지. 장유영 역시 골 밑에 위치해 있는 정은혜에게 투입을 합니다만 이번 득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수연 바운드 패스. 이수연 석점. 이수연 선수도 석점에 가세하며 전주비전대학교의 득점을 또 한 번 이끌어냅니다. 자, 주장답게 어려운 상황에서 확실하게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는 이수연. 자, 이뮤리가 석점을 쏘아봅니다만 길었고요. 자, 바로 박보미가 잡아냅니다. 샤클락은 4초 들어가는 과정에 김은지 선수가 반칙으로 끊어냈습니다. 이뮤리. 장유영 선수가 줄곧 찾고 있는데요. 샤클락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안쪽 투입. 자, 여기서 쉽지 않습니다. 정은혜. 자, 정은혜 선수가 두 번의 시도가 다소 아쉽게 득점으로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전주 비전대학교에서는 그 틈을 타서 이수연 선수가 석점을 완성시켰고요. 또 한 번의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이번에 정영관입니다. 정영관. 아, 이번에 이예비 선수가 석점을 시도해봤습니다만 장유영 선수 역시 석점을 시도합니다. 들어갔습니다. 장유영의 석점도 오늘 두 번이 터지면서 수원대학교의 석점 성공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작전 시간을 다시 한번 좀 가져가 보는데요. 38-22. 11점 차로 시작했던 이 쿼터 이제 절반 정도가 가까이 흘렀습니다만 11점 차에서 16점 차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태찬 감독으로서는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대학교에서는 홍차영이 석점 3개, 장유영이 석점 2개, 최윤선이 1개, 김두나랑이 1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요. 자, 그 가운데 수원대학교에서는 이제 정은혜와 박보미 또 세컨 선수들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지 고심이 깊어지는 전주 비전대학교입니다. 이예비 선수의 석점의 모습이었고요. 자, 정영관 선수의 슛이 불발됐습니다만 김은지가 바로 잡아내면서 이 득점을 또 한 번 이끌어냈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석점을 계속해서 시도하면서 이번에 장유영 선수가 석점을 만들어냈고 결국은 타임아웃을 가져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고태찬 감독이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집중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주문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 선수들이 체력적인 부담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경기를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을 애써 더 힘겹게 힘있게 옮기고 있습니다. 이수연 이예비에게. 이예비 잡자마자 석점 짧았습니다. 바로 공을 잡습니다. 정영관 득점을 완성시킵니다. 정영관 선수의 오늘 첫 득점이 터졌습니다. 장유영 빠르게 스피드 올립니다. 본인이 직접 뱅크샷. 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은혜 씨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이 과정에 다시 충돌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전주 비전대학교의 김은지 선수의 반칙이 지적되었습니다. 전주 비전대학교의 팀 반칙 2개. 수원대학교는 기록된 바 없습니다. 정은혜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골밑 득점 정은혜. 188cm의 큰 신장의 우위를 보여줬던 정은혜의 득점. 자, 이수연. 자, 상당히 먼 거리인데요. 석점! 또 한 번 성공시키는 석점의 완수 이예비입니다. 오늘 석점 세 방을 연거푸 만들어내고 있는 이예비, 팀의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당히 먼 거리였는데요. 다소 빗나갔습니다. 임유리. 양팀 선수들 석점 시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형관. 이수연. 석점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그리고 빠르게 왼쪽으로 공격 펼치고 있는 수원대학교 장유영. 드라이브인 이후에 올려놓습니다. 바스켓 카운트. 장유영 선수의 바스켓 카운트. 야전 사령관으로서 오늘 맹활약을 펼치고 스피드를 한껏 올려봤던 장유영 선수였습니다. 자, 엔드원을 만들어내는 장유영 선수인데요. 온양여고를 졸업한 3학년 장유영. 자, 원샷을 잘 만들어냈습니다. 현재까지 상당히 많은 득점, 11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영관. 오른쪽 코너까지 몰렸습니다. 그리고 석점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장유영 선수 맞고 공이 엔드라인을 벗어났습니다. 4분 41초. 16점 차. 바깥을 크게 봤습니다. 그리고 잡자마자 이예비. 김은지가 박사우스 잘했습니다만 쉽지 않았습니다. 먼 거리 그대로 패스 연결. 스크린 받고 바깥을 봤습니다. 탑에서 장유영. 박범희. 김은지가 마크하고 있고요. 자, 잡자마자 돌면서 좀 짧습니다. 석점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홍철영. 수원대학교가 계속해서 점수차를 좀 많이 벌리고 있습니다. 정형관, 이예비에게 리턴 패스를 받습니다. 이수연. 자, 오른쪽 코너 열렸는데요. 지체 없이 쏩니다. 석점은 길었습니다. 정은혜가 역시 큰 신장을 여기서 잘 잡아냈습니다. 장유영이 빠른 스피드 올려봅니다. 페인트존에서 자, 하이 포스트에서 시도해봤습니다만 이 공이 그대로 밖으로 흘러나갔고 자, 수원대학교의 공격입니다. 인바운드 패스 장유영. 임유리. 박범이 오른편을 받습니다. 샷클락은 떨어지면서 이제 5초를 맞이합니다. 자, 흘러가는 공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임유리 석점. 자, 아슬아슬하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격 무위에 그친 수원대학교 2쿼터 3분 30여초. 자, 전주 비전대학교에는 공격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메이드를 가져가야 되는데요. 공을 따냈습니다. 이뮤리 박보미. 자, 박보미 선수의 이번 득점은 본인이 해결했습니다. 본인이 만든 득점 박보미. 2쿼터에 교체 투입돼서 4득점을 혼자 해주고 있고요. 본인의 기량으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렵게 장유영 살려냈고 박보미 그리고 이뮤리에게. 자, 빠르게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원대학교. 자, 지금은 수비하고 있는 과정에 반칙이 지적됐습니다. 자, 김은진 선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다시 정혜인 선수가 투입되는 전주 비전대학교입니다. 장유영 선수의 반칙이 있었고요. 자, 3분 안쪽으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은지 오픈 찬스 좌중과 석점 정확합니다. 김은지의 석점이 오늘 첫 선을 봐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유영 아슬아슬하게 힘겹게 올립니다만 투샷을 얻어냈습니다. 자, 일단은 투샷을 얻어내는 장유영 선수고요. 들어갔습니다. 장영 선수가 오늘 석점 2개 그리고 보너스 원샷을 한 번 만들어냈었고요. 현재까지 득점을 12득점을 혼자 해주고 있습니다. 13득점을 해주고 있는 장유영 선수.
수원대학교 벤치에서는 선수들이 번갈아 가면서 호흡하면서 함께 응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16점 차. 아, 상당히 거리가 쉽게 좁혀지지가 않고 있는데요. 드라이브인 빼냈습니다. 그리고 정혜인 열려 있습니다. 속구 치는 공 정은혜가 잡아냈고요. 홍차영 그리고 빠르게 지그재그로 이어가는 패스 연결. 득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수연 선수의 개인 반칙. 자, 이수연 선수가 오늘 첫 번째 반칙이 기록이 됐고요. 슛하는 과정에 반칙이었기 때문에 박보미 선수에게 투샷이 주어지겠습니다. 박보미 선수가 바로 2득점을 했었는데요. 초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올해 4학년 수원여고 졸업한 박보미. 자, 두 번째 성공 시도는 성공했습니다. 5득점째 해주고 있는 박보미. 리예비 김은지에게. 김은지 정확합니다. 김은지가 석점을 연속 성공시키면서 33점을 돌파하는 전주 비전대학교입니다. 자, 전주 비전대학교는 팀 반칙 기회가 없습니다. 정은혜 본인이 공을 잡았습니다만 다시 이 과정에 투샷을 얻어냈습니다. 자, 이수연 선수의 반칙이 정영관 선수의 반칙이 지적됐습니다. 정은혜 초구 들어갔습니다. 두 개 모두 성공시키면서 오늘 투입되었을 때 초반에 다소 슛 감각을 더 끌어올려 주었던 박정은혜 선수였습니다. 이수연. 자, 2분 안쪽인데요. 17점 차 직접 쏩니다. 정은혜 한 팔을 쭉 뻗어봤습니다. 이뮤리 그리고 아웃넘버에서 직접 한번 제치고 직접 올립니다.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박보미의 득점. 계속해서 점수를 좀 주고 있습니다. 전주 비전대학교가 쉽게 안쪽으로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뮤리가 공을 따냈습니다. 장유영 직접 돌파합니다. 그리고 정은혜에게 정은혜의 골밑 득점. 확실히 신장의 우위가 있기 때문에 수원대학교로서는 이번에는 좀 인사이드 투입하는 과정이 상당히 많아져 있는 이 쿼터고요. 그 득점을 여실없이 만들어주고 있는 정은혜 선수입니다. 먼 거리 깨끗합니다. 적중을 해내고 있는 이예비입니다. 석점이 네 번째가 기록되고 있는 이예비의 2쿼터. 자, 오늘 경기 석점을 4번 총 16득점을 해주고 있는 이예비입니다. 자, 빠르게 정형관 내줬고요. 정혜인 인사이드 들어갑니다. 정혜인 선수가 득점을 어김없이 만들어냈습니다. 23초 홍차영 잭스텝 어렵게 올려놓습니다. 박범희 선수가 고군부터 해봤습니다만 이 공격은 전주비전대 이어집니다. 남은 시간 10초 정영관 빼냈고요. 골밑 득점을 완성시킵니다. 이예비. 자, 이예비 선수가 오늘 굉장히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팀의 2쿼터는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54대 40으로 14점 차로 벌어지면서 전주비전대학교가 이제 후반전에 더욱더 많이 뛰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 수원대학교는 점차 점수를 많이 더 벌리면서 외곽과 이 내곽 점차 공수의 온도차가 없이 고른 활약을 해줬고 점수를 더 벌리면서 조성원 감독의 실험이 점차 확인을 해주고 있는 득점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전주비전대학교에서는 이예비 선수가 상당히 많은 득점을 했는데요. 석점 4번을 성공시켰고 또 2점을 2번 성공시키면서 개인의 기량을 한껏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1학년으로서 오늘 본인의 득점이 상당히 큰 보탬이 되고 있는 전주비전대학교의 이예비 선수였습니다. 자, 이 쿼터가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선수들이 좀 쉬면서 호흡을 좀 가다듬고
잠시 후에 이어지는 이 후반전 3쿼터를 잘 맞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해드리겠습니다. 전주 비전대학교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2쿼터 후반 그리고 3쿼터 직전에 놓여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선수들의 들숨과 날숨이 빠르게 교차하면서 오늘 경기 임하는 선수들의 모습들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수원대학교의 박보미 선수가 2쿼터에 들어와서 상당히 좋은 활약으로 현재 득점을 좀 많이 해주고 있고요. 현재 7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대학교의 석점이 많이 터졌는데요. 이번 득점을 좀 많이 만들어내면서 54대 40으로 일단은 수원대학교가 점수차를 더 벌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 비전대학교로서는 일단은 이 수원대학교의 내곽 그리고 외곽을 고루고루 끊어야 되는데 전주 비전대학교로서는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선수들의 포진이 넓지가 않기 때문에 선수들이 한 발자국 뛸 것을 두 발 더 뛰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것으로 일단은 보이고요. 수원대학교로서는 이 정은혜 선수를 투입하면서 상당히 높이를 가져갔고 또 그리고 정은혜 선수가 나와 있을 때에는 장유영 선수가 좀 게임을 많이 만들어가면서 내곽과 외곽을 계속 고르게 가져갔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높은 우위를 차지했고 수원대학교의 리바운드가 27개, 전주 비전대학교가 17개로 10개의 차이. 역시 이 과정에서는 정은혜 선수의 리바운드가 6개, 그리고 김두나랑 선수가 7개를 만들어내면서 신장의 우위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수원대학교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주비전대학교에서는 일단은 야투 성공률이 37%에 위치해 있고요. 석점을 21번 시도했습니다만 8개, 그래도 38%의 비교적 높은 수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석점 가운데 가장 많은 득점을 했던 이예비 선수가 석점 4개를 연거푸 만들어내면서 오늘 상당한 득점력을 과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예비 선수가 현재 16득점으로 오늘 양팀 가운데 가장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화면 왼편에 보이고 있는데요. 이 선수가 1학년 선수입니다.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기 상당히 좋은 득점력을 과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대학교에서는 장유영 선수가 11득점, 그리고 정은혜 선수가 8득점을 하면서 득점을 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예비 선수가 1쿼터에는 8득점을 해주고 있고요. 역시 2쿼터에도 8득점을 해주면서 16득점으로 양팀 가운데 가장 많은 득점을 뽑아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선수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3쿼터를 맞이할지 여러분도 함께 그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전주 비전대학교입니다. 왼쪽인데요. 석점을 또 아웃 살핍니다. 그리고 김두나랑에게 김두나랑 정면 석점 시도 깨끗합니다. 잡아냈고요.
자, 김현진 좌중간 석점 시도. 김현진 들어갑니다. 공을 다시 잡습니다. 샷클락 10초. 정면 석점 시도 들어갑니다. 반대편을 봤습니다. 안쪽 투입 정혜인이 잡자마자 올려놓았습니다. 탭으로 홍차영에게. 홍차영이 이번 시도를 또 한 번 이어갑니다. 수원대학교고요. 점차 점수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우지, 이우비, 박형림. 석점 시도 깨끗합니다. 높은 신장의 우위를 가져갑니다. 샷클락은 이제 7초. 직접 석점 시도. 잡자마자 석점. 김은지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이수연 바운드 패스. 이수연 석점. 장영 선수 역시 석점을 시도합니다. 들어갔습니다. 경기의 득점. 자, 이수연. 자, 상당히 먼 거리인데요. 석. 자, 3분 안쪽으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은지 오픈 찬스 좌중과 석점. 데뷔. 김은지에게. 김은 정은혜 선수입니다. 먼 거리 깨끗합니다. 적중을 해내.
수원대학교를 불러들인 전주비전대학교 전반전까지 고군분투를 했습니다만 점수차는 다소 벌어졌습니다. 자, 과연 이 어려운 시간을 홀로 극복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선수가 함께 합심해서 이렇게 극복할 것인지 남아있는 시간 점수도 중요합니다만 승리도 중요합니다만 선수들의 이 미소가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기 전주비전대학교와 수원대학교 이제 여섯 번째 경기를 펼치면서 이번 시즌 정규리그 중반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도 그 중반에 서 있습니다. 남아있는 20분의 시간 지금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수원대학교의 장유영 선수가 인바운드 패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장유영 선수가 현재 전반전에 반칙 4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반칙을 조심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 위치에 서 있습니다. 김두나랑 선수가 다시 나와 있고요. 자, 박범이 잡자마자 석점 시도합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장유영의 리바운드 넘어집니다. 그리고 이 볼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다시 전주비전대학교가 치고 나갑니다. 정영관, 정혜인, 정혜인의 석점 정확합니다. 정혜인! 정혜인 선수도 오늘 석점을 처음으로 신고해냈습니다. 양팀이 오늘 득점의 키워드는 석점으로 현재 굳어지고 있는 상황. 장유영 내줬고요. 패스 커팅. 그리고 볼을 따냈습니다. 이수연. 오늘 중요한 시기에 계속해서 활약을 해주고 있는 이수연 선수. 주장으로서의 폭한 활약이 돋보입니다. 넘어졌어요. 정영관 선수도 오늘 종횡무진 빠르게 달렸습니다만 드립을 하는 과정에 잠시 스텝이 엉켰습니다. 홍차영. 왼쪽 코너. 김두나라. 직접 레이업 빙글 돌아나왔습니다. 공을 빠르게 잡아서 김은지 선수가 잠시 중심을 잡아봤는데요. 이수연 안쪽 투입. 자, 이예비에게 공이 연결되지 않았고요. 장유영 선수가 공을 잘 내줬습니다. 홍차영 거쳐 장유영에게 최우수 내줬고요. 박보미. 자, 짧은 거리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김두나랑 선수의 반칙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반칙이 시작됐습니다. 54-43. 11점 차로 좁혀놓고 있는 전주 비전대학교. 자, 이번 득점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수연의 득점 불발. 자, 한 자릿수 점수 차로 좀 좁힐 수 있는 찬스가 됐는데요. 정혜인 선수가 코트를 누비고 있습니다. 수원대학교의 공격 찬스. 홍차영. 장유영. 박보미. 직접 들어갑니다.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 지적됩니다. 박보미 선수. 자, 아쉽게 턴오버가 기록이 됐습니다. 전반전까지는 이 턴오버가 전주비전대학교가 9개로 3개 더 많았습니다만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패스코팅 정영관, 다시 공을 잡는 박범이 반대편 크로스코트 패스. 자, 공을 다시 잡았고요. 박자를 맞춰봅니다. 스크린 받고 잠시 볼을 더듬는 장유영. 적점 쏘아올립니다만 인앤아웃. 자, 정영관 선수가 이 디나이드 펜스를 계속 해내면서 일단은 이 공을 김준호랑 선수가 잡는 것을 저지해냈습니다. 수원대학교는 박보미 선수 대신에 박경희 선수가 다시 투입됩니다. 최윤선 빠르게 드라이브인 노루 패스 전개. 장유영 탭 이후에 볼을 또 한번 잡아냅니다. 샤클락 7초 6초 김두나랑 석점 석점을 뽑아냅니다. 김두나랑 석점으로 출발하는 김두나랑의 후반전 개인 득점 8득점입니다. 정혜인, 최윤선과의 매치업 버블팀, 김은지 열렸고요. 직접 올립니다. 들어가진 않았어요. 넘어지면서 다시 볼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정영관 선수의 악착같은 플레이가 팀의 두 득점을 한 번 더 뽑아냅니다. 홍차영까지 착착착 이어지는 패스. 한 번 위치를 선정한 이후에 뽐 쏩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은지, 왼편 정영관. 장유영과 매치업 더블팀 왼편 코너까지 들어갑니다. 정혜인 베이스라인. 자, 잡아내고요. 득점 골밑 불발됩니다. 정영관 본인이 잡아냅니다. 공격 리바운드까지 해냈고 반대편 크게 정혜인 볼을 그립에 들어갔는데요. 블록샷.
김도나랑이 잡아냈습니다. 아웃넘버 흰색 유니폼이 많습니다. 그리고 골밑까지 부드럽게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최윤선 A패스는 박경림입니다. 정영관 59-45 좌중간 석점 낮은 코스 정확히 빨려듭니다. 이수연의 석점이 또 한 번 빛을 발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석점 8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10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차영에게 자 위치를 좀 조절하고요. 베이스라인 돌파 올려놓습니다만 득점 불발. 자 이제 볼을 잡는 잡고 내려오는 과정이 있는데요. 정혜인 선수가 일단은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자 홍차영 선수의 반칙. 홍차영 선수는 개인 반칙 처음으로 기록됐습니다. 이예비 오늘 이예비 선수가 석점을 4방을 성공시켰는데요. 베이스라인 돌파 자, 홀짝 뛰면서 빼냈습니다. 수원대학교 공격 찬스. 자, 수비 진영이 가다듬어진 덜인데요. 박경리 뱅크샷 불발. 최윤선에게 공이 가지 않습니다. 이수연 선수의 활약이 상당히 눈부신데요. 자, 일단 수원대학교에서는 홍채영 선수가 벤치로 들어가고요. 이민희 선수가 다시 코트를 누빕니다. 김두나랑 스크린 받고 직접 석점 또 한 번 정확합니다. 장유영! 장유영 선수의 석점 수원대학교 후반전 김두나랑과 장유영 석점이 또 한 번 거리를 벌립니다. 5분 30여 초 이수연 돌파 올립니다. 블록샷 김두나랑의 블록샷이 일단은 공격을 저지해냈습니다. 박경리 탭패스 최윤선 최윤선 오픈 찬스 석점 최윤선 최윤선의 석점 이렇게 득점을 뽑아내는 수원대학교. 자 일단은 전주미전대학교가 48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수연과 정혜인 석점이 터졌고요. 정영관이 두 점을 못하면서 일단은 8점을 뽑아내긴 했습니다만 수원대학교의 장유영과 최윤선, 김두나랑의 석점 그리고 최윤선의 두 점이 뽑아지면서 일단은 수원대학교가 득점을 조금 더 가져가는 거리를 벌리고 있는 3쿼터 초반입니다. 이제 중반까지 좀 머물러 있는데 선수들이 상당히 힘을 좀 애써 내고 있습니다. 안간힘을 쓰면서 플레이를 펼치고 악착같이 득점을 위해 좀 뛰고 있는데요. 정혜인 선수가 공을 잡자마자 캐치앤샷으로 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왼편 코너에서 김두나랑 선수가 역시 캐치앤샷 석점 코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석점이 뽑아지면서 오늘 선수들의 경기력은 정말 석점의 향연이 느껴진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득점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장유영 선수의 석점까지 자 이렇게 일단은 작전 시간 이후에 다시 선수들의 움직임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전주비전대학교에서 작전 시간 이후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전반전에서는 작전 시간 이후에 석점이 좀 많이 터졌던 전주비전대학교 또 한번 그 흐름을 예상해보겠습니다. 김은지, 최윤선이 밀착마크 페인트전까지 공이 흘러갑니다만 잡아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김은지 선수가 오늘 굉장히 활약을 해주면서 야전사령관으로서의 활약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스코어는 65-48 김두나랑 정혜인과의 매치업 박경민 장유영 장유영이 직접 쏩니다. 석점 밑맞고 튀어나왔습니다. 리바운드 정혜인 따냈습니다. 전주비전대학교에서 정혜인 선수가 좀 투입되면서 골밑을 보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일단은 수원대학교의 정은혜 선수가 나오기 이전에 많은 득점과 연결 좀 돼야 되겠습니다. 석점 높이 속도 칩니다. 탭 이후에 박경림 슬그머니 따냈고요. 그리고 이 공이 연결 이규림까지 왔습니다. 왼편 김도나랑 부드럽게 공을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커디 플레이 최윤선 바스켓 카운트 최윤선의 과감한 플레이가 바스켓 카운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후반전에 들어와서 많이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최윤선
깨끗하게 원샷을 성공시켰습니다. 석점 플레이. 자, 20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전주 비전대학교 낮게 깔아주는 패스. 커팅 이후에 다시 공격권을 가져가는 전주 비전대학교. 최윤선이 아쉬워합니다. 자, 수원대학교에서는 백예림 선수를 투입합니다. 자, 그리고 빠르게 많이 뛰었던 김부나랑 선수를 잠시 휴식을 취하게 해줍니다. 자, 백예림 선수는 수원여고를 나온 1학년입니다. 이수연 중앙에 이예비가 직접 돌파, 그리고 백도어로 직접 연결 득점. 정영관이 마무리합니다. 자, 정영관 선수 1학년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지친 기색 없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백예림 페인트 존 더블팀 고립돼 있습니다. 이수연과의 싸움 헬드볼 선언됐습니다. 백예림 선수가 투입되어서 줄곧 찾고 있는 과정에 더블팀 가렸고요. 이수연 선수와의 볼 다툼 소유권을 가져갔습니다. 정영관. 자, 전면적인 압박 수비를 펼치는 수원대학교. 체력적인 우위가 있습니다. 자, 디나이 디펜스 수원대학교 펼치고 있고요. 이 패스를 커트해내는 박경림입니다. 샷클락 13초. 정형관. 자, 패스가 한번 엉켰습니다. 그리고 백예린 것처럼 박경림, 그리고 또 한 번 이뮤리에게. 이뮤리 조준하고 바운드 패스. 박경림. 자, 백예린 반대편에 있는데요. 직접 몰고 나왔습니다. 샷클락은 여유 있습니다. 10여초 잡자마자 턴어라운드, 그리고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첫 득점을 뽑아내는 백예림. 투입되면서 페인트존 중앙을 장악하면서 득점을 본인이 만들어줬습니다. 이수연. 이수연 돌파 드라이브 이후에 올려놓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백예림 리바운드, 그리고 장유영 먼 거리 직접 아울렛 패스, 그리고 잡아냅니다. 박경림 좌우좌우로 흔들어냅니다. 이뮤리 완벽히 먼 거리 석점 시도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박경림 선수와 김은지의 볼 다툼 과정. 터치아웃이 됐습니다. 양팀 현재 두 개씩의 팀 반칙. 정형관 20점 차. 안쪽 빠르게 연결. 하지만 이 과정 다시 턴오버가 됐고요. 장유영 이륙 준비 직접 멈춰줍니다. 그리고 여유롭게 뒤편을 봤습니다. 득점 깨끗하게 가져갑니다. 백예림. 박경림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박경림 선수가 계속해서 뛰면서 일단은 수비 저지를 해주고 있고요. 장유영, 장유영 잡아냅니다만 이 볼을 한번 더듬습니다. 그리고 위치 잡고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백예림 공격 리바운드 또 한 번 잡아냅니다. 볼을 다투는 과정 백예림 잡아냅니다. 이뮤리에게. 이뮤리 완벽히 먼 거리 석점 짧았습니다. 자, 볼 다툼 과정에 이제 수원대학교 선수들이 상당히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만 전주비전대학교가 일단은 이 위기를 잘 이끌어냈습니다. 자, 수비를 달고 가는 과정이 많은데요. 전주비전대학교. 자, 이 공이 발에 닿았습니다. 이예비 선수가 오늘 1학년답지 않은 상당히 노련한 모습, 그리고 활발한 모습으로 코트를 넓게 누비고 있습니다. 풋볼 바이올레이션 나왔고요. 자, 일단은 전주비전대학교가 3쿼터 1분 40여초 남아있는 시점 올려줍니다. 이수연 선수가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자, 다시 한번 턴오버. 이수연 이번에 정형관에게 스피드 올려봅니다. 잠시 멈췄는데요. 뒤편에 있는 정혜인과 충돌 엉킵니다. 그리고 선수들 수원대학교 반대편 가져갑니다. 이뮤리 잠시 멈칫, 그리고 열려있습니다. 박경림에게. 박경림 슛하는 과정 파울 이끌어냅니다. 바스켓 카운트. 선수들 계속해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이 상당히 무거워지고 있는 3쿼터. 박경림 선수가 원샷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혜인이 공을 따냈습니다. 정영관
수원대학교 선수들은 이 수비를 일찌감치 서면서 전주 비전대학교의 체력을 더욱 극심하게 소모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끄러운 연결, 이번 득점은 김은지 선수가 해냈습니다. 투입합니다. 인사이드. 자, 흐르는 공을 다시 따내는 박경민, 수원대학교입니다. 하이포스트 백예림. 바깥 박경민. 자, 그리고 이누리가 들어갑니다. 유연한 드리블. 통통 튀는 과정에 일단은 볼을 쏙 안아내는 이예비입니다. 김은지. 이수연 베이스라인 돌파. 더블팀 어렵게 올립니다. 투샷을 얻어냈습니다. 자, 이수연 선수가 주장답게 오늘 상당히 굳은 일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투샷의 기회. 들어갑니다. 1쿼터에도 두 개의 기회를 모두 성공시켰던 이수연 선수. 오늘 자유투 성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유투 성공률 오늘은 100%를 기록하고 있는 이수연. 3쿼터에 5득점째 해주고 있습니다. 최윤선. 트랜지션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양 팀입니다. 박경림 크로스코트 패스. 그리고 공을 잡자마자 시도를 해봅니다만 이수연 선수의 반칙. 자, 일단은 이 3쿼터가 현재 16초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파울을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전주비전대학교. 시간을 소진하고 있는 수원입니다.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백예림 선수가 3쿼터에 투입돼서 상당히 많은 활약을 해줬고요. 넉점을 뽑아내주고 있습니다. 76-56 양팀 20점 차로 이렇게 3쿼터를 맞이했습니다. 백예림 선수가 투입되는 3쿼터 본인이 이 중앙에서 묵직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미리 선수도 역시 들어와서 상당히 먼 거리 석점을 많이 시도하는 등 득점 시도를 많이 해냈습니다. 아, 이제 수원대학교와 전주비전대학교가 과연 이 전주비전대학교의 홈코트에서 어떤 모습을 펼칠지, 선수들의 가장 활발하고 뜨거운 경기 4쿼터 저희는 잠시 후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전주 비전대학교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가장 뜨겁고 활발한 4쿼터가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수원대학교가 각 쿼터별로 우위를 점한 채 계속해서 리드를 하고 있는데요. 김두나랑 선수가 수원대학교의 슈퍼루키로서 오늘 많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전 선수가 고루고루 오늘 활약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비전대학교에서는 이수연이 상당히 많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 주장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정형관 선수가 교체 투입되면서 상당히 이 볼을 많이 소유하면서 활발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이예비 선수의 전반전이 상당히 눈부셨습니다. 석점이 4방, 그리고 두 점을 두 번 성공시키면서 파울 세 개를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이수연 선수가 선수들에게 주장으로서 많은 점을 좀 조율해주면서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팀의 오늘 경기 남아있는 10분, 그 후에 승리의 향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쿼터 시작했습니다. 자, 이 공이 빠졌는데요. 넘어지는 과정, 그리고 볼을 따냈습니다. 이예비. 볼에 대한 집중력을 놓지 않았던 이예비 선수. 정형관 돌면서 이예비에게. 자, 지금은 이 샷클락이 현재 수원대학교 측의 코트에서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샷클락이 현재 수원대학교 선수들이 위치해 있는 샷클락이 현재 오작동이 됐고요.
이제 반대편의 샷클락은 현재 15초를 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쿼터 9분 40초, 20초가 흐른 시점에 샷클락이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들은 잠시 좀 숨을 고르고 있는데요. 이 순간 선수들은 대화를 좀 하면서 경기를 좀 어떻게 펼칠지 긴장보다는 좀 어려움을 많이 좀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샷클락이 조정되고 있는 순간이고요. 자, 선수들이 남아있는 4쿼터 10분의 경기 76-56 20점 차. 자, 이예비 선수가 일단 좀 숨을 고르면서 여유를 찾고 있습니다. 1쿼터와 2쿼터 석점 2개와 2점을 뽑아내면서 고루 8득점 16점을 해주고 있는 이예비 선수입니다. 이수연 스핀 무브 올려놓습니다. 림에 가립니다. 자, 그리고 다시 성큼성큼 들어가 봅니다. 이뮤리 줄 곳 찾습니다. 오른편 신호를 줬습니다만 주지 않습니다. 자, 바운드 패스 하이포스트 왼편 열려있는데요. 김두나랑 약간 길었습니다. 자, 공을 빠르게 잡아내고 김은지 왼편 정형관에게 연결합니다. 이수연이 박수를 치면서 들어갑니다만 왼편 깊게 연결했고요. 직접 돌파 그리고 득점 시도는 불발됐습니다. 빠르게 자 패스를 빼냈습니다. 장유영 백예림에게 백예림 정확합니다. 자, 백예림 선수가 들어와서 2쿼터에 4득점 그리고 3쿼터에 4득점 4쿼터 2득점 6득점을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김은지 돌파 자, 어렵게 올려놓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백예림이 잡아냈습니다. 장유영 홍차영 좌중간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김은지가 리바운드 해냈습니다. 이예비 전주 비전대학교는 선수들이 오늘 4쿼터까지 모두 다 뛰면서 체력적인 어려움을 현재까지 잘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홀을 그리며 들어갔고요. 정형관 빼냈습니다만 자, 이 공이 정혜인에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실망스러워하고 있는 정형관 정혜인 선수가 백코트하고 있습니다. 78-56 홍차영 장유영 백예림 잡고 돕니다. 직접 자, 이슈 시도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공을 잡는 과정에 반칙이 지적됩니다. 자, 김두나랑 선수의 반칙 개인 반칙 두 개째입니다. 푸싱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김두나랑 선수가 오늘은 상당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수원대학교의 많은 선수들이 함께 좋은 활약을 더 해주고 있습니다. 이수연 자, 호시탐탐 몰입니다만 3점 라인 안쪽에서 쏘옵니다. 자, 정혜인 잡아냅니다. 더블팀 코너에 몰렸고요. 이 공을 이예비가 부드럽게 잡아냅니다. 오픈 찬스 석점 정영관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자, 빠르게 트랜지션 자, 장유영 돌파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예비 이수연 이예비가 다시 공을 잡습니다. 자, 골밑까지 바로 연결했고요. 정영관 리버스 레이업. 자, 개인의 득점을 또 한 번 뽑아내면서 정영관이 오늘 활약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김두나랑 골밑 리버스 레이업 시도 백예림 잡았고요. 다시 한번 레이업 본인이 리바운드 왼편 김두나랑 석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볼 다투는 과정 탭 이후에 이 흐르는 공의 종착지는 김은지 선수였습니다. 이예비 자, 김은지가 과감하게 돌파 그리고 왼편 열렸고요. 자, 이예비 석점 또 한 번 시도 빠르게 정영관 살려냈습니다만 장유영 선수가 이 볼을 낚아챕니다. 김두나랑에게 빠르게 돌파 자, 슛하는 과정에 이수연 선수가 반칙으로 끊어냈습니다. 빠른 트랜지션을 이용해서 체력적인 공격 농구를 해봤던 양 팀인데요. 일단은 현재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전주 비전대학교입니다. 자, 전주 비전대학교가 현재 61점. 자, 이예비 선수와 정형관 선수가 굉장한 활약을 해주고 있는 4쿼터 오늘 경기입니다. 이 석점과 또 가드로서 팀을 좌우로 많이 흔들어주면서 공격 루트를 많이 찾아주고 있고요. 이수연 선수가 이제 주장으로서 굉장한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어려울 때 그 어려운 득점 찬스를 잘 끌어내주면서 이 팀의 중심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뭐 김은지 선수 역시 활발한 활약을 해주면서 오늘 3학년답게 오늘 4학년과 1학년 선수들을 이어주는 그 모습이 되고 있고요. 전주 비전대학교에서는 4학년 선수가 3명이고 3학년 선수가 2명 그리고 1학년 선수가 3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어렵게 오늘 경기를 좀 펼치고는 있습니다만 선수들 간의 호흡을 위해서 또 서로 간의 힘이 되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더 뛰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정형관 선수도 많이 좀 지친 기색이 역력한데요. 이수연 선수가 언니답게 등을 좀 쳐주면서 격려를 해줬습니다. 김두나랑 선수가 슛하는 과정에 이끌어냈던 투샷을 이제 시도합니다. 매끄럽게 투샷을 초구를 성공시켰습니다. 김두나랑 선수가 극동대와의 경기에서 역시 장유영과 박경림의 삼각편대를 잘 이뤄냈고요. 뭐 광주대학교에서는 말씀드렸듯이 18점과 9리바운드를 해냈습니다. 장유영 자 슛했던 이 공이 엔드라인을 벗어났습니다. 백예림 선수도 3쿼터에 투입되어서 현재 6득점째 그리고 페인트존 부근에서 골밑을 장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형관 빠르게 재치있게 그리고 들어갑니다. 뱅크샷 본인이 이번 득점을 마무리 해냈습니다. 장유영 선수는 남은 시간 동안 파울 관리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뮤리 석점 큰 폼을 써는 종착지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파울 자 정형관 선수가 볼을 잡기 위한 과정에 이미리 선수의 반칙 이미리 선수의 첫 번째 반칙 김은지 돌파 그리고 왼편 열려있습니다. 이수연의 석점 시도 짧습니다. 폴짝 뛰어서 이미리 잡아냈고요. 멀리 백예림에게 자 배예림 선수 네, 배예림 선수의 바이올레이션인데요. 아 하프코트 라인 바이올레이션이 선언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수연 자 열려있습니다. 먼 거리인데요. 김은지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빠르게 공을 빼냈습니다. 정혜인 김은지 차분하게 정면에서 슛시도 불발 베예린 빼냈습니다. 그리고 멀리 아울렛 패스 이뮤리 성큼성큼 들어와서 차분하게 김두나랑에게 자 공격 찬스 잠시 접어둡니다. 그리고 이뮤리에게 다시 샷클락 여유 있습니다. 10여초 장유영 바운드 패스 이예비가 따냈습니다. 3대2 수비 자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전주 비전대학교 자 김은지 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두나랑의 스틸 시도 정형관 왼편 열려있어요. 정혜인 잡자마자 길게 쏩니다. 자, 에어볼이 됐고요. 자 일단은 장영이 잡고 다시 한번 S자를 그리며 들어갑니다. 홍차영 이밀이 멀리 봤어요. 김두나랑 라인 뒤편에 쏘는데요. 잡아냅니다. 이예비 자, 이 차단을 이무리가 해냈고요. 일단은 이수연 선수가 잡고 왼편 들어갑니다. 이예비 흐르는 공 잡지 못했습니다. 자, 이번 턴오버 아쉽게 공격권을 내주게 됐습니다. 이예비 선수가 고군분투했습니다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김두나랑 선수 대신에 수원대학교에서는 임혜빈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2학년 화봉고를 졸업한 임혜빈 임혜빈이 홀을 그리며 위치를 잡는데요. 높이 쏩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짧습니다. 배예림 공을 잡고 넘어집니다. 두 선수 간의 볼 다툼 헬드볼 선언됐습니다. 선수들이 오늘 굉장히 많은 활동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땀이 많이 묻었고요. 얼터너티브 룰에 의해서 전주 비전대학교가 공을 따냈습니다. 자 일단은 다시 한번 정형관이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코트를 오늘 굉장히 많이 누비고 있는 정형관이고요. 이수연이 나와서 도와줍니다. 이수연 자
원투 이후에 올립니다만 다시 빼냈고요. 이수연에게 다시 공이 돌아옵니다. 3점 라인 바깥에서 줄곧 찾고 있는 이수연. 드라이브인 돌파 멀리 쏩니다. 자, 공을 바로 잡아냈고요. 장유영 그리고 아울러 패스. 공을 패스 커팅해냈습니다만 다시 이메린이 잡아냅니다. 홍차연의 석점 시도. 홍차영! 홍차영 선수는 오늘 석점을 4번 성공시키면서 석점의 독식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2득점을 모두 석점으로 해결해주고 있고요. 이예비. 자, 커딘 시도. 이수연. 이번 공격은 쉽지 않았습니다. 자, 볼을 잡고 내려오는 과정에 정형관 선수가 이 볼 다투는 과정 반칙이 시작됐습니다. 머리에 부딪혔고요. 정형관 선수의 반칙. 자, 그리고 수원대학교에서는 선수 교체 또 한 번 이어갑니다. 이보미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장유영 선수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요. 이보미 선수는 청주여고를 졸업한 2학년입니다. 이예비 차분하게 공격을 이어갑니다. 3분 안쪽 4쿼터 이수연 빼냈습니다. 잡고 다시 안쪽 투입 김은지 들어갑니다. 김은지 선수가 과감하게 오랜만에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자, 반칙 지적. 정영관 선수의 반칙. 자, 이렇게 되면 정영관 선수가 개인 반칙이 5개 5반칙 퇴장이 됐고요. 그 빈자리를 대신 들어오는 김현진 선수입니다. 김현진 선수는 기전여고를 졸업한 1학년이고요. 오늘 후배들이 와서 응원을 좀 많이 했는데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수비하는 과정. 자, 김은지 선수가 뒤편에서 블록킹 파울, 수비자 반칙을 범했습니다. 김은지의 반칙. 배예림 돌면서 페이드어웨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이수연이 폴짝 잡아냈고요. 자, 그 옆에 달리고 있는 이봄인데요. 아, 직접 실도합니다만 이수연 선수 중심이 다소 무너졌습니다. 어렵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이봄이 선수인데요. 아, 이수연 선수 들어갑니다. 오늘 자유투 성공률이 100% 이수연. 자유투 6개 시도 가운데 6개 모두 들어갔습니다. 알뜰한 득점 살림꾼 되고 있는 이수연인데요. 자, 홍차영. 양 팀의 주장들도 확실히 오늘 제 면모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유리. 자, 이유리 선수가 폴짝 뛰어갔고요. 베일린 빼냈습니다. 날렵한 스텝으로 서커스 공격을 보여봤던 이유리인데요. 돌파. 더블 클러치 들어갑니다. 이유리의 득점. 오늘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작전 시간을 좀 가져가 봅니다. 수원대학교 일단은 이미리 선수가 투입이 됐고 이번에는 식스맨들이 좀 투입이 되면서 많은 활약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주비전대학교로서는 이 체력적인 어려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84-67. 자, 4쿼터 들어와서 전주비전대학교가 12득점을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정영관 선수가 석점과 2득점을 두 번 해주면서 본인이 7득점을 했었는데요. 5반칙 퇴장으로 정영관 선수의 빈자리가 상당히 더 아쉬워지는 4쿼터 1분 56초 남은 시점입니다. 이수연 선수가 4쿼터에 이 자유투 투샷을 성공시켰고 김은지가 2점을 좀 뽑아내면서 오늘 상당히 좋은 활약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워낙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선수들의 의욕보다는 그 노력을 계속해서 좀 극복해가는 과정을 여러분도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지 선수. 자, 그리고 또 파이팅을 외치면서 들어오는 전주 비전대학교고요. 이예비 선수입니다. 예, 수원대학교에서는 이보미와 임혜빈, 임유리, 베예림 선수가 투입되면서 좋은 활약으로 계속해서 이 4쿼터 후반의 흐름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이수연 석점. 본인이 리바운드. 그리고 자, 이번엔 임혜빈과의 충돌입니다.
자, 임예빈 선수가 내려오는 과정에 이수현 선수에게 충돌이 됐고요. 반칙 지적됐습니다. 양 팀 다 팀받치 여유가 없습니다. 이수현 석점 불발 어렵게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김은지 다시 이수현 볼에 대한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있는 전주 비전대 샷클락 10초 어렵게 올립니다. 다시 레이업을 성공시킵니다. 악착같은 끈기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수원대학교 과감하게 돌파 돌진을 시도했는데요. 임혜빈 바깥을 봤습니다. 이보미 석점은 빙글 돌아나왔습니다. 다시 리바운드 임혜빈 본인이 직접 시도하는데요.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공격 리바운드 이번 마무리를 빠르게 해냈습니다. 이보미 오늘 첫 득점을 신고해냈습니다. 출장 시간을 늘리는 것이 오늘 이보미 선수의 이번 시즌 목표라고 하는데요. 오늘 그 시간을 톡톡히 잘 늘려주고 있습니다. 김은지 남은 시간은 50여 초 김은지 먼 거리 들어갑니다. 바스켓 카운트 쉽지 않은 과정에 득점을 만들어내는 김은지 자 김은지 선수가 엔드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14득점을 해주고 있는 김은지 15득점째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자 40여초 남아있는 4쿼터 수원대학교도 역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습니다. 낮게 깔아준 패스 이 공을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이수연이 한번 템포를 조절합니다. 인사이드 투입 오픈 찬스 가볍게 올립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빠르게 속공 찬스 이보미 잠시 여유있게 이미리에게 이보미 석점 시도 빨려듭니다. 이뮬이 석점을 뽑아냈습니다. 자 오늘 4쿼터에만 5득점을 해주고 있는 이뮬입니다. 10여 초 이예비인데요. 자 흘러나오는 공 김은지가 다시 이예비에게 들어갑니다. 자 이예비 본인이 놓친 득점을 다시 만회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남은 시간 10초 인바운드 패스 엔드라인을 다시 이어갑니다. 성큼성큼 이뮬이 자 그리고 홀을 그리며 들어왔고요. 무빙 사이드 김현진 자, 양팀 경기 이렇게 89대 74로 오늘 경기의 마지막 끝까지 달려왔습니다. 자 경기장에는 박소리가 상당히 많이 울려 퍼지고 있고요. 오늘 조성원 감독 멀리 수원에서 어웨이 경기를 펼치러 왔습니다. 승리를 가져가면서 5연승 5승 1패를 가져간 수원대학교입니다. 전주 비전대학교 여러 어려움을 잘 극복을 하면서 고태창 감독이 이끌었습니다. 아쉽게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선수들이 하나가 되어서 승리와 또 득점과 좋은 경기력을 위해 뛰었던 한 걸음 한 걸음은 많은 분들에게 그 뇌리 속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주 비전대학교가 홈경기 이번 시즌 아쉽게 승리를 기대하는 모습은 다음으로 미뤄야 되겠고요. 다음 경기는 용인대학교와 5월 2일에 전주 비전대학교가 홈경기를 펼치겠습니다. 계속 4번 연속 홈경기이고요. 수원대학교는 어웨이 경기 극동대학교와의 경기가 5월 1일에 펼쳐지겠습니다. 전주 비전대학교와 수원대학교의 경기 74대 89로 수원대학교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선수들의 좋은 모습들 김두나랑 선수도 함께 많은 활약을 펼쳤는데요. 선수들이 오늘 경기에 있어서 좋은 추억이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홈팀의 많은 선수들 좀 체력적인 부분에서 많이 휴식을 좀 취해줬으면 좋겠고요. 이 선수들에게 또 승리한 선수들 그리고 오늘 좋은 경기를 끝까지 펼친 모든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선수들을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7 남녀 대학 농구리그 이제 그 중반에서 남아있는 여정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전주 비전대학교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중계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김규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이고, 고맙습니다.